소나무 범위 내에 왔습니다. 저 오늘은 사실 천라남도에 가는 거예요. 천라남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가 거기 가는 이유는 저 템플스테이 할 거예요. 처음으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화암사라는 절에서 템플스테이 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은 버스 기다리는 중이고요. 네, 기대된다. 저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전라남도 구리야군 화암사입니다. 여기서 템플스테이 할 겁니다. 이 방이 되게 괜찮은데? 여기서는 그 철에서 지켜야 할 것들 적혀 있어요. 와, 진짜 많아요. 배워야겠다. 그래서 5시 20분에 구경하러 갑시다. 그러면 모여서 마당에서 같이 가고 갔다 와서 6시 19분까지 모였다가 이제 저녁 예배 6시 20분 이후에 시작하는데 예배하기 전에 새벽도 마찬가지고 저도 먹을 텐데 또 모여놨기 때문에 기억적이고 자, 아이가 쏙 들어갑니다. 하시고 끝까지 올리고 내려놓으시면서 발을 세우시고 그죠? 세부치랑 세부치가 두 개 있는 게 우리 팔찌 만들었어요. 한복기 전에 여기 절에서 구경 좀 하고 있는데 콧물이 되게 멋있어요. 태길관 음기도 도량입니다. 우리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반드시 털 음식인데 자 체인만 살짝 빠져요. 전 야채 되게 잘 먹어서 야채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이거 읽어야 돼요. 고관계 떡도 받았습니다. 우리 지금 밥 먹고 이제 설거지도 직접 해야 돼요. 여기서 설거지 했고 이제 좀 이따가 저녁 예불을 드릴 거예요. 기대돼요. 지금까지 되게 재미있었어요. 철밥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. 떡도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로 평화로운 저녁 분위기, 평화로운 절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. 양심이라고 할까? 뭔가 가슴 한편에, 이 마음 한편에 딱히 뭐가 걸려가지고 불편하잖아요. 그걸 못 느꼈어요, 지금까지? 다 느꼈잖아요. 저는 오늘 4시에 일어났습니다. 새벽 4시. 4시에 일어나서 4시 25분에 아침 예불을 드리러 갔어요. 좀 들어가서 삼배해야 돼요. 정말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. 템플스테이도 처음이고 이렇게 진짜 절 생활이 어떠는지
많이 궁금했어요. 이 스님들이 아침에 이렇게 그 청소도 하는데 우리도 그 피차루로 여기 마당을 쓸어 봤어요. 근데 그 피차루 쓰는 게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듯이 하는 거예요. 날씨가 좀 쌀쌀한데 뭔가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 개운해요. 믹스커피 하나 만들어 가져왔고 아침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. 다 보이거든요. 이제 가을 날씨 되면 하늘이 맑아가지고 여기가 보이고 여름 되면 비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하늘이 보여요. 연기형 올라.